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감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설령 죽고 있어도 안 죽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바이든 바보 만들고 해리스 바보 만들기 하는 거니까 배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예 올인이죠. 올인이죠. 유권자 등록하면 47불 받는 누군가는 금권 선거 아니냐. 허리케인 헐링 같은 것을 더 크게 만들고 증폭시키고 크게 만들고 민주당의 음모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이 다 스윙 스테이트 쪽에 많이 네네. 영향을 줬어요. 장기적으로 먹을 때 맞아요. 배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저기 바다니까 들어가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파도가 이렇게 하면 타면 재밌거든요. 자, 10월 9일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11월 5일이니까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점을 벌이고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맞이하여 저희 스페셜 게스트가 워싱턴에서 날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대선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 특파원께서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워싱턴에서 어떻게 봐? 단도직입적으로 워싱턴에서 알려주세요. 워싱턴에서 잘 모르겠다죠.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정말 요즘에는 사실은 이렇게 박빙일 때는 내기 많이 할 텐데 내기하자는 소리도 잘 안 돼요. 내기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논리가 있을 텐데 그런 논리가 실제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자신을 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면 이제 펜실베이니아 주에 또 어느 카운티에 무슨 선거고 어쩌고에 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라서 해리스는 이런 사람이라서 뭐 이런 논리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예측하기 힘들고 모르겠어요. 더 임박하면은 내기 걸자는 사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은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해리스가 좀 앞서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항상 해리스가 앞선다고 해리스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약간 바이어스가 되어 있을 맞아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는 뉴욕타임스가 해리스가 우위다라고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20번까지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를 뭉쳐서 평가하는데 그때 웨이트를 주거든요. 가중치를. 근데 가중치를 주는 여론조사는 약간 민주당 경향인 여론조사들의 가중치를 더 줘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보면 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뭐 모 집단 수가 얼마나 되어야 되고 그 선거의 여론조사 방식이 어때야 되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약간 민주당에 기울은 결과들이 많아서 그게 결과적으로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표 보면 항상 해리스가 약간 우위로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닌 여론조사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닌 여론조사들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웨이트를 주는 것이 오히려 약간 왜곡되는 경향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좀 까보기 전에 정말 판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선거는 정말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좀 앞서 있고 요즘은 좀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격차를. 이번 달 들어서는 약간 트럼프의 기세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해리스가 계속 8월부터 9월까지는 해리스가 좀 치고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약간 밀리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해리스한테 긍정적인 어떤 이벤트는 없었잖아요. 계속 오히려 악재만 터지고 뭐 중동 문제 터지고 뭐 허리케인 터지고 이게 방어를 해야 되는 현직 대통령 부통령이다 보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트럼프는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자기 이슈로 활용해서 치고 나가는 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런 기세는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진짜 아주 작은 선거구에 아주 적은 인원이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라서 딱 지난 주말 사이에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경합주가 네. 약간 우위로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면서 네. 그 확실한 우위는 아닌데 약간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거죠.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약간의 우위, 그 몇 사람, 아마도 뭐 몇 명,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마을에 가보려고 여기 온 거죠? 아, 그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사실 제가 유튜브 방송 아니면 가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가기 전에 저 이번 달 중에 한번 어디 격전지 좀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제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리스의 지지층들도
뭔가 좀 부족하다. 트럼프에 비해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내놓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민자 문제 관련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는 쪽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쪽이 뭔가 결정적인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특히 경합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주말 토요일에 이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그 총격 사건이 있었던 곳에 다시 갔잖아요. 심지어 이번엔 일론 머스크가 같이 가서 거기서 방방 뛰면서 이제 했는데, 그 실시간으로 머스크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 물론 폴리마켓이라는 뭐 도박 사이트의 특징이지만 그 펜실베니아가 실제로 이 트럼프 이 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니까 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진짜 일론 머스크의 힘이 있나 보다. 제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돈을 걸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폴리마켓은 어차피 그게 베팅이거든요. 뭐 자기 돈 걸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하겠지라고 하지만, 누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뭐 $1,000,000, $1,000,000 이런 거 돈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트럼프한테 베팅한데 $5,000,000 한 번에 걸면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트럼프한테도 내가 나와서 하니까 쭉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필을 해야 되고, 또 일론 머스크, 제가 이렇게 왜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심하게 저쪽으로 갔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되면, 카멜레스가 되면 민주당은 보복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또 그리고 어차피 전기차 친화적인 정책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 친화적인 정책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붙어갖고 친화하라고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으로 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베팅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균형을 잡으려고 나름으로는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어차피 전기차는 테슬라가 지금 완전히 뭐 차량을 팔아서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건 좀 포기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방송 기준으로 내일 이벤트가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규제를 완전히 풀어줘야 되는데 이 기업의 테슬라의 호의적인 정책 당국자들이 많아야 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베팅 자리를 일론 머스크가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있어봐도 지난 뭐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는 뭐 제너럴 모터스냐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주느라고 좀 밀려난 것도 있으니까, 나름의 이거 아니면 중국 기업한테 완전히 밀리는 그런 거를 좀 예견해서 미리 큰 베팅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어떤 부동층, 또 자신이 약한, 지지 기반이 약한 여성층이나 이런 젊은 층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좀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것도 나오죠, 보면은. 뭐, 마리화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의 뭐, 낙태권, 생식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자기의 성 결정권이나 이런 건 존중을 해야 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좀 성소수자의 길로 간다는 게 가슴 아프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민주당에서 돌아섰다 완전히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머스크는 최근에도 자기는 트럼프가 낙선하면은 비속어로 나는 망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저는 비즈니스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되게 지금 신념의 영역으로 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캘리포니아의 그 급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도. 정책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입장에서는 같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길로 갔다. 또 그런 것들에 동의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예 올인이죠. 뭐. 지금 그 등록을 하면은 투표자, 유권자 등록하면 47불 받는 누군가는 금권 선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지금 뭐 진짜로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와 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좀 말이 잘 안 되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 나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뭐 짜증이 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근데 민주당 쪽에서 잡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유와 이런 거를 옹호하다 보니 예를 들자면 아까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든지 이민자를 너무 유입하면서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니아에서 지지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트럼프 얘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트럼프보다도 민주당을 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권자 등록을 당장 해라라는 말이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네네.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선거하지 않으면 뭐 마지막 민주주의 선거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반대를 좀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시장 측면에서 이번 대선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안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블루 스윕이나 레드 스윕, 즉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대통령부터 상하원을 다 먹는 건데요. 지금 그럴 확률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화당이 상원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먹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돼도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지 못할 거다라는 데 대한 어느 정도 안심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관세가 이제 유일한 이제 나쁜 걸로 담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발 없어야 되는데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중에 하나는 이제 10월 뭐 몇 달간 11월 5일 날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몇 달간 뭐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워낙 박빙인 상황이어서 뭐 표를 다시 세자 뭐 각 주별로 막 이 소송이 붙고 뭐 이래서 누가 누군지 대통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까 봐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렇지 않아도 또 트럼프는 끝까지 소송을 할 거다 어쨌든 간에 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위험 요인인 것 같아요. 그 NPR과 PBS 이런 여론 매체랑 그다음에 또 다른 조사 기관 세 군데에서 같이 여론 조사를 한 거를 보면 최근에 전체 여론 조사 표본의 56%가 당원에 상관없이 전체 56%가 투표자 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 2020년에 트럼프가 재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중복 투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공화당원의 86% 정도가 투표자 사기를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또 말씀하신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큰 만큼 또 그런 논란이 훨씬 더 커지고 그러면은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허리케인 때문에 그 피해 지역에서 투표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음모론, 가짜 뉴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시드라고 이게 큰 소용이 없다라고 알려진 그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실험 결과 크게 큰 효과는 없다더라라고 된 게 있는데 아직도 그게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허리케인 헐린 같은 것을 더 크게 만들고 증폭시키고 크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 리튬이 묻혀 있는 그런 지역에 허리케인을 더 일으켜서 예를 들자면 더 뭐. 이렇게 인프라를 더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군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음모다라는 걸 공화당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트위터, X에 올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음모론이. 그리고 하필이면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이 다 이제 스윙 스테이트 쪽에 많이 네네. 영향을 줬어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다 지금 스윙 스테이트고 이번에는 플로리다를 지금 태풍이 하나 더 가는 저 허리케인이 하나 더 가는데요. 뭐 클라우드 시드는 사실은 옛날에 비가 너무 안 와서 비 오게 만들려고 이제 개발한 건데 그렇게 효과는 많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거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음모론은 또 사람들을 자극시키니까 그 관련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그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따로 또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항상 막 트럼프 본인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물론 언론이 어느 정도 각각의 바이어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말 사이에 또 웃겼던 거는 제이미 다이먼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또 그걸 리트윗 같은 걸 하면서 나를 제이미 다이먼이 나를 지지했어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올라온 거 봤을 뿐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다는 안 보고 지지했다만 보면은 그게 진짜 뉴스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사실 푸틴한테 그 코비드 그 테스트 키트를 보냈다 이게 책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아니라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아니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크렘린에서 확인했더라고요. 대통령일 때 우리한테 보냈어.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 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중동전의 긴장이 수그러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증폭되고 있고 물론 뭐 비밀회담에 들어갔다고 최근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될까 싶긴 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백악관에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워싱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워싱턴 특파원에서는 이스라엘은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걔네는? 왜? 바이든 이상한 바이든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바이든 형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고 근데 네. 지금 둘 바이든과 네타냐후 사이가 굉장히 갈등 관계인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네타냐후가 지금 이 시기에 물론 작년 가자 전쟁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란 이런 데를 타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되는 게 좋을까? 트럼프가 되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특히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 날릴 때는 아예 이쪽에 미국 정부에 한마디도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실행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했다? 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건 좀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네. 차라리 그 미사일 날리기 전에 백악관에 통보했으면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할게 정도로 네. 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뭐 뭐랄까 미국의 대선을 겨냥해서 거기서 레바논을 치고 뭐 누구를 사람을 날리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 헤즈볼라 수장 하나만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런 정치 싸움이 희생됐다고 그걸 생각하면 야 그거는 좀 민간인들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타냐후가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전략가인 것 같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감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무런 정보를 못 받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보이라고 설령 주고 있어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약간 바보 만들기, 바이든 바보 만들기, 해리스 바보 만들기 하는 거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이게 결국은 네. 유태인들의 미국에서의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너희 그러면 무기 안 줄 거야 하고 자르고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압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유태인들이 돈을 트럼프에 집중되고 그럼 자기네들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함부로 못 하니까 뭐 나타내오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해봐야 쟤는 아무것도 못해 무기 어차피 줄 거야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계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되게 안타깝네요. 바이든은 계속 성명에서는 나만큼 이스라엘에 잘해준 행정부가 없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거는 관심 없고 너 다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고 지금도 이란하고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빨리 매듭이 돼야 이 위기가 가라앉을 텐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거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게 아침에 저희 녹화 전에도 선배랑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란 핵 문제가 제일 핵심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망가뜨리든지 해야 이스라엘이 멈출 텐데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만큼 저로의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이 지금 핵 만드는 건 다 자기를 노리고 만드는 거잖아요. 뭐 누굴 노리고 쏘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번에 핵을 이렇게 좋은 핑계가 생겼을 때 이란의 핵을 타격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도 이거 가만히 못겠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근데 정말 유태인들 힘이 대단한 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월시저널이 뭐 단독이라고 보도한 것 중에 하나 보니까
CBS에서 하는 더 모닝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반 이스라엘 관련 책을 지은 사람이 인터뷰를 왔는데 거기 한 앵커가 그 사람 막 박살 냈어요. 박살 내니까 그게 이제 내부 CBS 편집국 내부 회의에서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이제 또 내부에서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나니까 그 CBS의 대주주인 또 샤리 레드스톤이 또 한마디를 해가지고 당연히 UTN의 우대적으로 레드스톤 그러니까 스톤 뭐 이런 거 들은 사람들 다 UTN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UTN들은 서양 사람들 성이 슈메이커, 슈마커, 뭐 무슨 카펜터 이런 직업에 있는 그런 성들은 원래 이제 유럽 사람들이고요. 이 돌 뭐 이런 거 레드스톤 뭐 무슨 스필버그 이런 거가 이제 UTN 성이죠. 왜냐하면 직업을 제대로 못 가졌어요. 유럽에 와서. 그래서 이제 직업에 의도하지 않은 성을 가진데 이 샤리 레드스톤이 대주주인데 그걸 가지고 야 너희들 그거 또 난리를 쳐서 물론 지금 막 그게 막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 미국에서. 뉴욕타임즈랑 월스트리트 저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큰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잘 컨테인하고 있다. 이 혼자서는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타격할 그 지하 3만 피트를 뚫고 들어갈 이제 그런 무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유가가 좀 내렸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들도 보면은 얼마나 바보가 됐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오늘 당장 뭐 갤런트도 오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도 그렇고 참 일단 뉴욕타임즈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봐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동전이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증시, 유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란이 전 세계에서 원유 한 3% 생산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송량으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뭐 비밀회의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란의 원유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도 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내렸지만 한때 80 브렌트유 기준으로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화가 된 거죠. 물론 이따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우려는 또 그 고용시장 고용지표가 있었고 9월 FOMC에서는 그때 빅컷을 했고 추가 빅컷이 있을 거로 점도표에서는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추가 빅컷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지금 거의 아예 사라졌죠. 없죠. 없다고 네, 봐야죠. 제로로 갔어요. 사실 유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최근 한 2년, 3년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브렌트가 80을 찍는다고 해도 그냥 평균 수준이거든요. 딱 구간에. 그러니까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뭐 100까지는 가야 옛날 과거 기준으로 치면은 그럴 텐데 사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유가를 또 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이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기도 해요. 유가 자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배럴당 90달러가 돼야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약간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다라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공격을 당한다 해도 이란의 어떤 생산량 수출만 덜 된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200만 배럴인데 지금 오펙이 자기가 감산하고 있는 게 한 400만 배럴, 500만 배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거는 다른 나라들이 생산을 해서 메울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란이 우리도 수출 못하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 다 막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기 사우디까지 수출을 막히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그쵸, 되겠죠. 그렇죠. 원유뿐 아니라 예. 다른 수송되는 것들이 다 막히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공급망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제 존 윌리엄스 총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나 페드 멤버들이 지금 이번 주에 19명, 20명이 수번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걱정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매파 중에 하나인 그 텍사스 연방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만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 않고요. 특히 존 윌리엄스 총재의 말 중에 제가 야, 이 사람이 진짜 걱정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는 주거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건 과거의 일인데 지금 시차 때문에 지금 이게 늦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거비 인플레이션만 꺾이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미 2% 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요, 이미 2% 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계신데, 사실 어제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보스틱 총재도 자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레이저 포커스 돼 있다.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계속 너무 강하면 통화 정책이 리캘리브레이션을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좀 흐린 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9월 CPI가 별 문제 없이 나온다고 하면 9월 고용이 그렇게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25BP는 내려주겠구나. 로 시장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월 고용이 굉장히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정부 쪽에서 고용이 꽤 늘었는데, 맞아요. 또 보면은 9월이 새학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고용이 확 늘어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도 있고 관련 뭐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의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측의 그 클라우디오 쌈이 이제 레터를 보내는 거에 보니까 한 번의 이슈가 트렌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려를 하는 것은 고용률을 봤을 때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칫하면 언제든지 해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고용인원 자체를 줄일 의사는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럴 경우 이게 혹시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항만 파업은 해결이 됐지만은 보잉 파업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10월에 있는 지표가 11월 대선 즈음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 또한 또 어떤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고용은 전반적으로 월가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거군요. 인플레이션도 걱정 안 하고 대부분은 지금 골디락스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골디락스고, 현재 10월에 나쁜 계절성, 거기에다가 중동의 저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10월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 연말에 랠리할 거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공식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바탕은 현재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슬로잉, 근데 리질런트.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지만 둔화하는 추세라는 거를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 9월 고용이 이상하게 높게 나왔는데, 그건 이상하게 높은 일회성일 거야, 혹은 뭐 일부 조작설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계절 조정이 이번에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서 작년 9월과 같은 수준의 계절 조정이 들어갔으면 지금 그 나온 숫자 25만 4천 개보다 10만 개 이상 더 낮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는 게 MFG에서 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회적인 거고,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이나 대부분의 성장 지표는 다 어쨌든 슬로잉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도 대부분의 지표는 사실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내려가고는 있는데 급락도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걸 페드가 알고 우리가 금리 낮춰줄게 하니까 뭐가 나쁠 게 뭐야 지금,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굉장히 그리고 사실 경기가 괜찮고 페드가 금리 천천히 내리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맞아요. 경기가 안 좋고 페드가 금리 팍팍 내려도 경기가 못 살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잘 버티고 금리를 내려주는 게 최상의 케이스인 거죠. 이제 월가에서 또 약간 트렌드라는 게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콜라노비치가 잘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베어 이야기를 했다가는 뭔가 이거 좀 내가 이태롭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뭐. 나쁘게 볼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요즘은 나쁘게 본다고 해봤자 너무 강해서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진짜 미국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나온 보고서도 그런, 이제 고용은 어차피 빠져봐야 뭐 15만, 18만 나오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온 것 같고. 결국에는 기업들 실적이 될 텐데, 최근에 뭐 소비나 아니면은 고용이나 이런 거 아무리 감안해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같은 데서 살짝 목표를, 실적 S&P 목표를 좀 낮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오히려 더 쉽게 할 거야,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한 10월 계절적인 걸 넘어가면 대선도 끝나고, 그럼 대선 끝나고 뭐 정책 집행도 있을 거고,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 거를 시행은 할 거고, 금리 결국 내려가고 돈은 푸니까, 그러면 약간 어려웠었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살아나면 주가 잘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대부분의 하우스에 형성이 돼 있어서 다들 이 한 달에 잘 버티자, 약간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너무 오르는 게 조금 뭔가
채권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10년물이 4%를 지금 훌쩍 넘었는데 이게 뭔가 위험 신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5%였어요. 많이 내려간 거죠. 5%에도 멀쩡했어요. 잘 버텼는데 뭐. 이건 항상 이거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옮겨 다니면서 바뀌는 거고 윤재성 전무가 지난주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4.1, 4.2 가면 난 산다. 이게 저항선이 4.18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라서 큰 영향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10년물 사던 사람들은 10년물은 페드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팍팍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드의 금리는 단기 금리고 10년물짜리는 10년을 보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 물론 방향성을 이렇게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당연히 끌려 내려가죠. 끌려 내려가지만 그만큼 가지는 않는데 그동안 10년물이 많이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두 가지 베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페드가 금리를 내릴 거야. 하나는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9월 고용보고서 보고 나니까 경기 침체 없네 라고 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뜻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올라간다 이러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왜 금리가 올라갔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올라간다. 아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괜찮네. 우리 경기 침체 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배팅이 거꾸로 되돌려진 거면 괜찮은 의미로 금리가 올랐고 그래서 금리가 저 정도면 그리고 충분히 미국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는 5%에서 버텼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가도 그렇고 미국의 기업 실적도 그렇고 전체 경제도 그렇고 이제 이끄는 게 결국 기업의 성과인데 미국 기업의 상당수 애플, 테슬라 모두 이제 중국 시장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지금 1차로, 2차로 지금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그렇게 호응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중국 증시도 많이 내렸고. 구조적인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돈을 푸는 게 맞나라는 게 계속 의구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이번 주에 중국 이제 증시 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 뭐 이제 그동안 사실 중국에서는 10조 위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월가에서 특히 블룸버그에서 10조 위안, 16조 위안 뭐 이런 숫자를 갑자기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약간 기대 이상으로 너무 높아져 있었고 사실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그런 추경 규모를 이야기할 권한도 없는 부처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이제 중국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좀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결국은 인구 고령화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지방정부 부채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구조적인 쪽에서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정을 확대한다는 게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한다는데 그럼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박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10조 위안 얘기 나온 거는 중국 블룸버그 보도에서 중국 재무부 재정부의 무슨 지옥항 뭐 이런 경제학자 꽤 중국에서 유명한 경제학자라는데 중국의 중앙정부 재정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앞으로 몇 년간 10조 위안 정도는 더 국채를 발행해서 쓸 여유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10조 위안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한 거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지금 좋지만 구조적으로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제이미 다이먼이나 어떤 스탠리 드러커밀러나 유명한 투자자 뭐 CEO들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 있죠. 그게 뭐 구조적 문제를 뭐 순식간에 다 해결하고 가는 데는 없죠. 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건데 제가 보면 이번에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를 한 거는 페드가 이제 확 내리니까 아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환율에 신경 안 쓰고 어떤 위안이 갑자기 약세로 돌아설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겠다고 했다가 페드가 갑자기 또
9월 고용보고서 안 하면서 약간 멈추는 듯 하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내리니까 또 중국 재정부가 토요일 날 뭘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는 페드가 약간 좀 천천히 할 것 같은 느낌. 그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11월 5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돼서 관세를 때린다고 나오면 발표했던 거 다 엉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런 걸 보고 나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의 의지는 네. 있다는 시그널은 네. 계속 주고 월가에서는, 결정적인 그렇죠. 거는 그런 아직. 거를 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뭐 토요일 날 뭘 발표한다 이런 것도 안 했겠죠. 근데 꾸준히 뭘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 저 월가에서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은 내리면 나 더 살 거야 라는 얘기들을 꽤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그동안 30% 올랐잖아요. 30% 올랐는데 10% 당연히 조정하고 또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30% 50%를 일직선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우리를 바보로 알고 약간 귀엽게 놀았는데 시장이 한번 이렇게 또 확 내려주면 자기네가 또 기어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뭐 블룸버그나 뭐 어디나 이 기사나 오피니언 제목을 보면 차이나 니네 더 해야 돼 이걸로는 안 돼라고 약간 훈계하듯이 제목을 잡기는 하더라고요. 더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해결해 줄게 이런 네. 얘기예요. 우리 그냥 확 내려버린다 그런 거죠. 이제 뭐 3분기 10월 18일 날 3분기 GDP가 나오면 그 후에 뭔가 진짜 규모가 나올 텐데 뭐. 저만큼 뭐 우리가 계속 뭘 할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 뭐 시장을 실망시킬 이야기를 굳이 하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한 30-40% 오르고 나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항상 그 기대에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정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서 반응이 여기서 안 좋으면 여기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당분간 오를 수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김종학 씨한테도 보여줬는데 지난 2000년 이후에 주가 지수를 보면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한 3배 더 오른 인도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싼 거죠. 예. 우선 싼 맛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은 오를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지금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면. 그렇죠. 저는 이제 워싱턴에 있으니까 이제 시장 반응보다는 이쪽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난 9월 달에 미국 하원에서 계속 중국 관련해서 중국을 때리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양당 모두 다 지지하는 법안들이었거든요. 대부분 뭐 무슨 중국의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쓰면 그거 세액 공제 제외. 뭘 하면 커넥티비티 있으면 뭘 하겠다. 커넥티드카 그 관련된 그런 규제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하원에서 통과된 거는 우리 바이오로직스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시큐어 액트 이런 거 중국 기업들을 다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이쪽에서는 통과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중국에 투자할 때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가서 이 시장을 가지고 글로벌 마켓에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아니면 하여튼 수위에 올라가야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그 시장을 강제로 빼앗길 상황에 처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잘 나가는 기업들일수록.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위에서 눌릴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팔로시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좀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야 되고. 이건 장기적.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이 배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네. 파도가 내려가죠.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장기적으로 저기 바다니까 들어가지 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파도가 이렇게 하면 타면 재밌거든요. 지금 월가에서 누가 안 탈까봐 걱정이. 아니 안 탈 거 걱정 아니고 이게. 타다 보면 재밌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빠져서. 근데 뭔가 중국 부양책이 나올 때 월가에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도 어쨌든 돈을 풀고 모두가 돈을 풀면 미국 증시로 같이 이렇게 또 기업들 중에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결국 다 같이 좋을 거야 라는 기대였는데 약간 최근 일주일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겠다. 약간 결국 기술주, 미국 기술주 투자하던 돈들이 여길 팔고 중국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게 꼭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나는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불투명성 때문에 하기 싫어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싫을 수도 있겠다. 대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의 격언 중에 제가 제 친구 투자하는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인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고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낙관론자가 돈을 벌고 비관론자가 장기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낙관론자. 낙관론자. 아, 저는 낙관론자 아닙니다. 저는 아니야? 시장이 모멘텀을 쫓는 사람. 반듯한. 아, 예. 저는 성향자. 저는 밸류 인베스터고요. 그런데 이제 밸류 인베스터하고 모멘텀 너무 반대예요. 밸류 인베스터인데 이 시장을 매일 보다 보니까 모멘텀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멘텀을 타는 게 예전에는 매일 시장을 안 보면 사실은 밸류 인베스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처럼 매일 하루에 12시간씩 시장을 보다 보면 이제 모멘텀이 볼 때가 있죠. 그걸 타면 사실 10% 20% 먹는 거는 금방 먹더라고요. 우리 윤전무님도 많이 드셨고. 많이 드셨습니까? 아,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 많이 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낙관론이 돈을 번다는 게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번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아니요, 그런 거예요? 취지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은 항상 오를 때는 장기적으로 길게 오르고 꺾일 때는 짧게 꺾이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꺾이는 구간에서 돈 버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우리 뭐 공매도나 이런 거 누구나 막 쉽게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 공매도도 말라 죽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관론으로는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 거고 낙관론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데코볶고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어쨌든 길게 보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낙관론자들이고 놓치는 건 비관론자들이고 그렇다는 아니에요. 얘기였어요. 쫄보도 네. 놓칩니다.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쫄보.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도 되나? 하다가 못 너무 들어가고. 늦어서 그렇지. 샀는데 한주 사고. 맞아요. 엔비디아 한지. 한주 사고. 그날 전이니까. 자, 오늘 지금 10월 9일 촬영한 주류 경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닝 시즌이 이제 어닝 시즌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의 좀 더 풍성한 소재를 가지고 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